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원전마다 임시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고준위 방패장 건립 부지를 끝내 찾지 못하게 되면 결국 원전 내 시설에 핵폐기물을 쌓아두게 될 거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윤파랑 기자입니다. 지난 1978년 운영을 시작한 올킬로오토 원전입니다. 맨 끝에 있는 이 건물이 습식 저장소로 사용 후 해결료는 이곳에서 냉각 과정을 거칩니다. 핀란드는 1983년 이 시설의 운영을 시작함과 동시에 곧바로 방패장 부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말 그대로 임시시설일 뿐 최종 처분을 위해선 영구 방패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39년 전에 내린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I can say that I'm proud that it's not in interim storage waiting some decision. We made the decisions so our children don't have to make that decisions. 원전 확대 정책을 내건 우리 정부는 핵폐기물 처리가 발등에 불이 되자 전국의 원전마다 임시 저장 시설부터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맥스터라는 건식 저장소로 경주 월성에 유일하게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기장과 울진, 영광, 울주 등 원전 지역 네 곳에 대한 주민 의견은 묻지조차 않았고 많은 논쟁을 한 끝에 앞으로의 지역 의견 수렴, 지역의 임시 저장 시설 관련된 그런 문제는 이 위원회를 떠나서 그리고 향후에 마련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후 산업부는 온라인 토론회와 서면 의견서 제출로 지역 여론 수렴을 끝냈다며 원전 부지 내 저장소 건립 계획을 못 박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만 그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좀 시끄럽겠죠. 앞으로 발생할 핵 폐기물 양이 얼마나 될지, 영구 방패장은 어떤 식으로 선정할지, 백지 상태에서 추진되는 임시 저장소는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용 해결료를 다른 쪽에 반출시킬 수 있는 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땅 내에서 처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된다는 게 지금 당면한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국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늦은 출발이지만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민주적인 절차가 있어야 할 겁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